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맨날 밤에만 하다가 오늘 왜 이렇게 낮에 아침에 하게 됐냐면 아무래도 밤에는 해외 팬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한국에 이제 정말 구매 뭐 뭔가 물건이 제품이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정신이 없으실까 봐 일부러 한번 이 시간에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왜안 나지? 지금은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안 들리시나? 들리시나?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신 소리가 안 나신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소리 들리시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어요. 맘마! 파리!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파리에서 아이 키우고 있는데 그 친구가 들어와 있어서 너무 반갑다. 참 저의 방황의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 평생 입조심시켜야 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파리에 있거든요. 그 친구도 지금 파리에서 정말 예쁘고 유익한 물건들을 한국으로 배송해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게 예쁜 거 많을 거예요. 덥다. 잠깐만. 에어컨 좀. 리모컨이 없어, 여기. 안 되겠다.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오늘은 제가 이번에 공구를 이제 하거든요. 이번 제품은 미나차예요. 한방 붓기차. 제가 붓기가 진짜 여러분들 제가 뭐 약간 얼굴에 살도 없고 좀 그래서 붓기가 없을 것 같죠? 진짜 아니에요. 제가 붓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화장실 가야 되는 그런 뭐 이렇게 먹으면 화장실 잘 가는 그런 것도 엄청 챙겨 먹고 붓기가 손가락에 부어서 이렇게 하면 아플 정도로 뭔가 빡빡하고 욱신하고 특히 이 발목 여기가요. 진짜 양말 신으면 코끼리 다리에 이렇게 고무줄 달아놓은 것처럼 그 정도로 붓기가 심해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 고생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미나차를 마시고 나니까 좀 붓기가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무슨 제가 허위 광고로 이거 마시면 붓기 없어져요. 막 이런 거는 제가 또 원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지금 저도 오늘 아침에 아직 안 마셨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핑크로, 너무 한포한 포. 되게 따지는 것도 되게 잘 따져요. 원래 이렇게 안 따지는 것들도 있는데 딱잘 따지고요. 이거를 여기 제 텀블러 다들 잘 쓰고 계신가요? 저도 이렇게 텀블러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왜냐면 저 집에서도 텀블러를 잘 써요. 약간 식는 게 싫어가지고 잘 식잖아요. 좀 차는 오래오래 마시고 싶은데 저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돌려서 예.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마셔줘요. 그랬더니 지금 제가 체험단 분들 10분에게 완전 통 크게 한 박스 막 정가 12만 원막 이런 거 10분한테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너무 잘 드시고 계시대요. 네, 되게 한방차 치고 한방향이 많이 안 나고 좀 되게 현대식으로 해석한 맛있는 차 맛이 나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마셔주면 저는 지내고 있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정말 많은 약재들이 들어가 있어요. 질경이, 솔잎, 우엉, 흑호박, 호박, 마취현, 주겹, 팥, 생강, 대추, 자색돼지 감자, 둥글레 추출 분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팥이 특히 붓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을 수가 없어, 진짜. 한번 먹기 시작하고 이제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안 먹으면 왠지 그거 안 먹어서 부은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아무튼
특히 요즘에 캠핑이랑 바닷가 막 이제 놀러 많이 가시잖아요. 그럴 때 아침 저녁으로 이제 바로 눈 뜨자마자 차가운 거 드시지 마세요. 좀 따뜻하게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속에 내장들도 편하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붓기도 슉 빠지고. 이번에는 이제 제가 정말 너무너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대망의 블레싱 벨. 네, 이게 뭐냐? 이게 괄사 마사지예요. 제가 이렇게 딱두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제가 붓기를 관리하는 정말 한번 쓰고 정말 반해가지고 제가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막 이거 만드신 분한테 너무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럴 정도로 제가 이걸 진짜 체험을 제대로 한게 뭐냐면요. 제가 인생에서 두번 엄청나게 부은 적이 있어요. 진짜 정말로 다리에 이제 양말 자국이 손가락 하나 정도의 이 정도로 부은 적이 있는데 제가 아프고 나서 쌀국수를 먹었거든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퇴원을 하고 너무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쌀국수를 먹었는데 그 염분 때문인지 진짜 말도 안 되게 부은 거예요. 어떡하지? 여기는 관리실도 없고 아무것도 할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맨살에다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오일 쓰셔야 돼요. 아이고 너무 안 열리다 지금. 저는 마사지 오일로 좀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여기 미나차 여기서 파는 이런 이세 가지 제품 이거 막 여기저기다 쓰고 막 쓰고 있어요. 네, 좋다니까. 네, 이렇게. 좀 뚜껑을 열어서 너무 많이 하면은 또 지금 이렇게 난리 나니까 자기 전에 이거를 잠옷 입고 밤긴 바지 겉에다가 마사지 하셔도 돼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다리 다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돼 다리. 제가 이거를 한번 쓰고 진짜 검증을 하고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밑에서부터 쓸어 올려주세요. 저는 무릎 뒤에 여기도 관리실 가면 되게 잘 풀어달라고 하거든요. 여기 뒤에. 근데 여기 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우두두둑 소리가 나요. 특히 여기 발목,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에 저 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소리 들리세요? 여기 이게 셀룰라이트 분해되는 소리 같아요. 이거를 밑에서부터 위로 쭉쭉. 세게 안 문지르시고 그냥 왔다 갔다 몇 번만 해도 너무 시원해요, 진짜. 여기. 무릎살 고민 많지, 여기. 무릎 위에. 정말 시원해요. 저 이거 쓰고 나서 바로 다음날 그때 그 아파서 부었던 코끼리 다리 그게 진짜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 이거 대박이다. 진짜 시원하다. 그리고 편해요. 이 손잡이 이게 동그란 게 이렇게 있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게 앉아서 너무 편하니까 자주 쓰게 돼요. 네. 얇고 그런 거 휴대 간편한 것들도 있을 텐데, 예. 저는 이거를 책상에다가 놓고 항상 수시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런 거, 쬐끔한 거는 여기다가도 막 써요. 근데 아무튼 진짜 이게 한쪽이랑 안 한쪽이랑 붓기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이거를, 안 하는 날은 진짜 잘 붓고 딱한 번이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몇번 스치기만 해도 이제 붓기가 좀 빠지고 좋으니까, 저는 되게 잘 쓰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여름이고 노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붓기 생각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제가 팔뚝 보여줄게요. 팔뚝. 이제 잠깐만. 나 너무 열심히 해서 잠깐 얘기 좀 해. 아, 나 힘들어. 땀날라 그래요. 땀나. 너무 힘들어. 오일 안 바르고 해도 되냐고요? 오일은요. 발라주셔야 돼요. 오일 아니라 로션이라도 발라주. 맨살에다가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피부가 상할 수 있어요. 긴바지, 뭐 긴팔, 긴바지 입고 잠옷 입고 그 겉에다가는 하셔도 돼요. 가격
원래 평소에 공구 없이 사기면은 비싸지. 근데 공구 때 할인가로 잘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가격도 보시고. 근데 진짜 평생템. 집에서 홈스파 하는 기분으로, 하시면은 진짜 싫어. 지금 저 한쪽, 안 한쪽 지금 벌써 너무 차이 많이 나요. 너무, 너무 시원해요. 진짜 강력 추천. 저는 너무 만족하고, 난 너무 좋아해. 그리고 이번에 팔뚝 해볼까요? 팔뚝, 여기? 팔뚝은 제가 여기, 요 부분 되게 신경 쓰여요. 뒤로 튀어나오고, 그리고 제가 약간 어깨가, 약간 어깨 넓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운동하면 여기 항상 어깨 운동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팔이 약간, 팔은 얇고 어깨는 넓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여기를 좀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진짜, 내가 이거 할 말이 너무 많아.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옷 겉에다가 여기 할배. 여기 브래지어 라인 있잖아요, 여기. 여기 살 많이 접히잖아요, 여기 팔뚝에,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세요. 여기. 여기 그 쇄골 밑에. 진짜 시원해. 장난 아니야. 근데 이것만으로 이게 피로가 풀리니까, 너무 만족스러워. 그냥 요게 뭐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와, 이거 하나 한다고 이렇게 집에서 만족이 되는구나 싶고. 여기, 여기 진짜 시원하고요. 우리 특히 여기 겨드랑이 림프관이잖아요. 여기도 진짜 잘 풀어주셔야 돼요. 이런데 속에. 나 너무 열심히 하지. 여기 이렇게 다 풀어주시고요. 팔뚝 보여드릴게요. 팔뚝에도 있죠. 아이고, 또 안 열리네. 팔뚝에도 맨살에다가는 하지 마세요. 긴팔이나 오일 꼭 발라주고 하셔야 돼요. 아이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설명 잘 드리고 싶어요. 여기다 오일을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여기 그리고 셀룰라이트 정리에도 도움이 되니까 Why not? 여름에 이제 노출이 되잖아요, 노출. 이렇게 부드러운 피부, 약간 결 울퉁불퉁하지 않고 이렇게 딱 고운 피부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팔뚝을. 여기도 소리 나, 들려? 여기도 소리가 나요. 이거 근데 너무 세게 하잖아요? 그러면 빨갛게 어열이 올라와요. 근데 살짝만 해도 몸이 안 좋으면 어열이 올라와. 몸이 안 좋으면 올라오는 것 같아. 건강하고 좀 덜, 이걸 매일 하다 보면 어열이 진짜 안 올라오는데 가끔 하면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몸이 안 좋은 거지. 노폐물이 쌓인 거지. 여기도 이렇게. 내가 왼쪽 오른쪽 완전 짝대기 되겠네. 좀 얇은 얄쌍한 팔 왜 너무 좋잖아요. 막 여리여리해 보이고 싶고. 저는 그래서 이거 자주 해요. 이렇게 그냥 앉아서 TV 보면서도 하고, 뭐 애들은 뭐 가끔 뭐냐 아이패드 틀어주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 게임하는 거. 이렇게 빨개지죠. 멍도 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힘 조절하기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다들 힘 조절 알아서들 하시고, 저는 좀 시원한 거 좋아하고 이렇게 좀 빡세게는 아니어도 약간 계속 문질문질 하다 보면 좀 빨갛게 올라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팔도 이렇게 겨드랑이까지 쫙쫙 이렇게 넣어주시면 벌써 멍이 올라왔어. 이게 안 좋으니까 멍이 더 잘 올라오는 거거든요. 나 지금 좀 안 좋은가 봐. 오랜만에 했어, 팔은. 네, 아무튼 이렇게. 이따가 반대쪽 해야지. 그리고 제가 얼굴 보여드릴게요. 이 조그만한 거. 이게 지금 큰 거예요. 블레싱 벨 S. 왜 S냐? S라인의 S인 것 같아. 그치? S라인의 S. 그리고 이거 작은 거는 블레싱 벨 V예요. V 라인의 V인 거지. 네, 너무 귀엽지?
저 사이즈는 이렇게 두 가지고요. 바디용, 얼굴용 이렇게 있고 저는 이제 얼굴을 해볼게요. 얼굴 어떻게 하냐. 저는 여기 귀 밑에 있죠. 여기를 되게 잘 풀어줘요. 여기도 잘못하면 어열이 쫙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 이거 맞죠? 그래서 제가 얼굴에 살이 없는데 왜 뭐하러 이걸 하느냐. 얼굴 살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나이가 드니까 여기 가운데 턱만 이렇게 톡 튀어나와서 가끔 두턱으로 보이더라고요. 사진을 찍으면 아 이거 뭐냐 왜 그러지.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계속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너무 세게는 아니어도. 그리고 여기 턱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두두두둑 뭐가 걸 두두두둑 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를 두 개를 양쪽으로 해서 하면은 뭐 더 시간 효율이 되겠지.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겠지. 이렇게 왼쪽 두두두둑 거려요. 이게 얼굴 라인을 되게 곱게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저 관리실 다닐 때도 거기서 막 뭘 막 이렇게 비벼주는데 그때 막 얼굴이 이렇게 두두두둑 소리가 나더라고. 이렇게 벨끼리 딱 부딪히면 안 돼요. 깨질 수도 있으니까 안 돼요. 그냥 진짜 시원해요. 특히 이 부분 딱 들어갈 때쯤 여기 귓볼 앞에 있잖아요. 여기 진짜 시원해요. 그리고 뽕 하는데 뭔가 희열이지. 뽕 너무 시원해. 그래서 저는 여기 가운데 턱을 위해서 너무 세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왔다 갔다 문지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해. 여기 귀 뒤부터 가운데부터 귀 뒤로 쫙 가운데 터가 없어져라 이런 느낌으로 진짜 너무 시원해요. 머리도 이걸 이렇게 나를 세워. 시원해. 진짜 너무 시원해요. 뒤에 머리 뒤에 여기 너무 시원해. 진짜 시원하다. 아무튼 이래요. 얼굴 라인 좀 달라졌어요 벌써. 그리고 이게 또 빠질 수 없는 게 복부 있잖아. 복부 복부를 보여줄게. 뒤로 복부도 마찬가지로 오일 발라주고 옷 입고 하셔야 돼요. 맨살에다가는 진짜 하면 안 돼. 피부 다칠 수 있어요. 막 피부 뭐지? 그 스킨이 벗겨서 때처럼 쫙 나올 수도 있어. 진짜 위험해. 배를 배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세요. 오일을. 제가 이거를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여기도 소리가 막 나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이거 시계 방향 맞나? 이건가? 시계가 어느 이쪽인가 봐. 돌려. 아니 이게 여기 옆구리 요런 데 있죠? 살 빼고 싶은데 그냥 다 문질러. 엄청 시원해요. 그리고 배는 장 운동이 돼가지고 장 운동도 중요하지. 붓기차, 미나차 마시고 장 운동 쫙쫙. 이게 두들두들 빨갛게 올라오죠. 빨갛게. 이게 가라앉으면 이제 붓기가 쭉 빠지는 거야. 빨개. 엄청 빨개. 금방 가라앉아요.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상상해 가시나요? 진짜 이거 하고 안 하고가 이게 몸의 혈액순환이랑 가벼운 정도가 너무 달라요. 특히 그리고 엉덩이 밑에 허벅지 부분에 셀룰라이트 이렇게 막 뭉쳐있고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런 거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라인 예쁜 이렇게 고운 라인 되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번 진짜 저는 너무 추천해요. 저는 그 병원에서 태어나고 나서 부었을 때 이거를 하고 다음날 가라앉는 걸 보고 저는 되게 놀랐어요. 물론 다른 걸 했었어도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이거를 썼고 관리실에도 갈 수 없는 이 시국에 특히 여기 발리에는 더더욱 찾기 어렵고 물론 있지만 그렇게 뭐 한국처럼 그렇게 막 기계 마사지 막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충분히 홈스파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제품들 이런 구성들 있으면 뭔가 마음이 좀 놓이고 집에서도 예쁜 몸 가꾸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 나 진짜 열심히 했다. 그치? 이 제품을 설명하고 하고자 하는 이 나의 열정 느껴지시나요? 아, 나 팔뚝 진짜 이거 하루 종일 그냥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해외배송 진짜 해외배송 너무 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제품을 이런 기회가 아니면 해외에서 받아보시기 좀 구매하시기 어려워서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되는 제품은 있는데 또 안 되는 제품도 있고 막 그러니까 꼭 한번 나중에 천천히 한번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 제가 이거를 만난 이 제품들을 알게 된 게 그냥 단순히 제품을 목적으로 만남이 아니었어서 사람 대 사람으로 그냥 좋은 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만났는데 제품들이 우르르르 저한테 제품을 그냥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좋아서 이제 이렇게 공구의 인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한 번만 하고 딱 끝내고 막 이러진 않을 것 같고 계속 꾸준하게 관계가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니어도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너무 갖고 싶다 안 달라고 막 그렇게 하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또 천천히 준비 잘해서 그냥 하면 또 안 되잖아. 잘 준비해서 제품이 또 깨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저 조금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나 너무 오래 했지 지금. 나갈 줄 알았어? 아무튼 조금 얘기하고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이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품 소개 어떻게 잘 보셨나 모르겠네. 나는 발, 다리 한쪽 마주 하면서 좀 할 거야. 다리가 이거 안아 한쪽이랑 안 한쪽이랑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하고 싶어. 아무튼 저 유튜브 그거 어땠어요? 아이돌 Let's Dance K-POP 어땠어요? 재밌었죠? 저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요. 여기 집이에요. 발리 집. 저 닮았단 소리 많이 들으세요? 우와, 제발 기분이 좋으셨으면 좋겠는데? 저 약간 남자같이 생겼다 소리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얼굴에 남자가 있다, 남상이다 막 이래. 그렇지, 나 너무 잘생겼어. 남자로 태어났으면 진짜 잘생겼을 텐데, 그치? 아무튼 그래서 저 과장 안 붙이고 한 10번 봤어요. 진짜 10번 봤어요? 땡큐, 땡큐. 근데 다음번에는 진짜 더 잘 만들려고. 다음에는 어떤 그룹이 될지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저 남자 그룹 할 거예요. 남자 아이돌 춤 멋있게 파서 할 거야. 어떤 그룹이 될까? 궁금하지? 열심히 해야지. 이너글로우, 네, 이너글로우도 8월 초에 잡혀 있어요. 이너글로우 너무 인기 많아서, 네,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너글로우 아니어도 제가 계속 좋은 제품 계속 소개해 드릴 거예요.
물론 지금은 제가 이너글로우를 보여드리고 담당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이너글로우 홍보하지. 계속 이런 마사지 하면서 얘기. 아 진짜 이거 하고 안 하고 너무 틀려가지고 계속 해야 돼. 아우 시원해. 너무 시원해. 이너글로우 짱. 아 이너글로우 팬분들이 많으셔. 아 그리고 라밀. 라밀 배송. 아 라밀 시작합니다. 네 라밀 19일날 시작해요. 라밀 인기 진짜 많아. 맨날 물어봐. 사람들이 다 댓글로 라밀 안 하냐고, 라밀 언제 하냐고. 근데 저도 진짜 라밀은 신기한 힘이 있어요. 저 다른 제품 테스트하느라고 진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것저것. 근데 가끔가다 이제 피부가 뒤집힐 때가 있어요. 뭐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잠을 너무 못 잤다든지 그러면은 어김없이 라밀을 찾게 되더라고. 피부 진정시키고 싶어서. 그러니까 라밀이 약간 피부 진정 효과도 좋고 막 이러니까 일부러 다른 걸 막 덕지덕지 바른다기보다 오히려 싹 걷어내고 본연의 그냥 깨끗하게 하려고 라밀을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 정말 라밀 토너는 진짜 물건이다 싶었어요. 뭐 크림은 딴 거 쓰더라도. 그리고 이번에 라밀에서 앰플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많아요.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해외 배송 또 될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 배송 이번에 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막히지만 않으면 저희는 너무 하고 싶죠. 네. 아, 네. 아, 숨 차다. 마사지하고, 이것까지 하고. 아, 팔뚝. 이쪽 팔. 아, 아무튼. 라밀 앰플, 에이, 아, 라밀 앰플 너무 기대하셔도 좋아요. 진짜 괜찮아요. 쫀득쫀득해. 네, 리뉴얼 되어서 나왔고요. 이번에 밀사 추출물도 더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뭔가 더 단단해졌어. Just good skin. 막 이런 느낌? 되게 라밀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휴, 공구 좀 그만해? 공구 그만해? 뭐 어떡해. 벌써 약속되어 있던 건 해야 될 거 아니야? 공구 그만하래. 왜 그만하래? 공구 안 하면 어떡해 나? 뭐 할까? 자, 좋은 게 있으니까 그냥 혼자 쓰는 거보다 자꾸 물어보니까 그거 뭐예요? 언니 뭐 써요? 피부 왜 이렇게 좋아요? 뭐예요? 그거는? 막 이러니까 알려주는 거지.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또 좋아서 사고 싶고. 아 통장 그만. 통장이 바닥이 나서 나보고 그만하라고. 네. 아 이거 진짜 시원해요. 여기 겨살 여기 이런 거 빼야 돼. 진짜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근데 진짜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진짜 많아. 그래서 그냥 선택하기 나름인데 이제 잘 듣고 정말 자기한테 잘 더워서 자기한테 잘 맞고 필요한 걸 골라야지. 뭐 과소비한다고 아니 뭐 제가 쓴다고 나도 저렇게 되겠지 막 뭐 아니면은 뭐 필요 없는데 뭔가 광고에 현혹돼서 그런 사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네. 그런 거는 반대야 반대. 아무튼 저는 이제 또 아이들 점심 준비하러 가겠다. 아이고 네 지금 여기 스파더웰 대표님이 계세요. 너무 심하게 오래 하거나 세게 하면 어혈이 올라올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네 진짜 오 나 진짜 미치겠다. 엄청 열심히 했더니 빨갛게 다 올라왔어. 근데 이게 금방 가라앉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안 시원한 거 있지? 세연. 그러면 지금까지 저의 라이브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또 만나요 우리. 오픈하고 나서도 이제 또 제품 궁금한 거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안녕!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해. 안녕.
네.